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맨틱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를 찾아주시고 구독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께서 늘 행복하실 수 있고 용기 얻으실 수 있고 또 위로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사람과 어떻게 될지 알려드릴게요 라는 내용으로 제너럴 리딩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가족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과 지금 보시는 이 시점에서부터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어떻게 관계가 될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관계는 정확하게 보기엔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오늘 같은 리딩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제 리딩 재밌게 보셨다면 복채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리딩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원동력이 된답니다. 오늘도요, 제 앞에 1번부터 5번까지 숫자가 부여된 카드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우리 가족분들 그 상대방을 떠올리시면서 천천히 끌리는 카드, 끌리는 숫자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숫자나 카드가 눈에 보일 때는요, 가장 처음에 강렬하게 느낌이 왔던 그 카드부터 확인하신 뒤에 나중에 뒤에 눈에 들어왔던 카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게 아니라 도저히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하신다면요, 우리 급할 거 전혀 없잖아요.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요, 카드들의 기운 하나하나 다 느껴보신 다음에 이 카드가 나와 가장 에너지가 잘 맞구나, 이 카드가 나와 가장 주파수가 잘 맞구나 이런 느낌이 드실 때 그때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하신다면요, 화면 위로 이렇게 손을 올려보시고요, 천천히 카드들 위로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럼 특정한 카드에서 찌릿찌릿한 느낌이 드는 그런 카드가 있으실 텐데 그 카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제가 마음속으로 5초 동안 세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 고르셨나요? 다 고르셨으면 첫 번째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리딩 시작할게요. 1번을 뽑아주신 분들은 상대방이랑 관계 자체가 예전부터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행동으로 옮기기보다는, 그쵸? 우리 가족분들은 좀 집중을 바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가족분들이 원하는 관계는 뭘까요 하고 살펴보면, 우리 가족분들 생각에는 상대가 조금 뭔가 나한테 생각은 있어 보이는데 행동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고요, 나한테 몰두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해 줬으면, 그건 누구나 바라는 부분이겠죠. 나를 많이 사랑해 주고 나를 생각하며 정말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는 현실적인 부분, 뭐 아니면 다른 외부적인 부분들을 다 잊을 만큼 뿌듯했으면 좋겠고 가슴이 벅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리고 나한테만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이요, 뭔가 생각은 많아 보이는데 딱 결단을 내리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나 봐요, 우리 가족분들의 눈에는. 그래서인지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만 내린 걸로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과거부터 두분 같은 경우에는 좀 관계적으로 봤을 때도 자기만의 각자의 세상에서 좀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분명히 서로에게 끌리고요. 이 사람 내, 정말 괜찮다, 막 이상형에 가깝다, 서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이 서로에게 끌림이 느끼지만, 두 사람 다 벽이, 단단한 벽이 특히나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세상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분들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상대방을 좀 우리 가족분들이 짝사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럴 때는. 그래서인지 우리 가족분들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관계 내에서 무언가 하고 싶은 것들은 많았는데, 특히나 우리 가족분들께서 이것저것
이 사람이랑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고 뭐 밤새 카톡하고 전화 통화도 해보고 싶고 했었는데 근데 뭐 막상 할수 있는 건 없었죠.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분 좋은 상상들을 하는 그런 관계였지만 기분 좋은 상상들이 나중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뭔가 답답하다 보니까 많이 답답하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생각이 든다라던가 우울해진다라던가 뭔가 자기 전에 이 사람 생각을 하면 답답해서 도대체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계속 생각만 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예전에는. 지금 보면 우리 가족분들도 이 사람이랑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제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봐야겠다라고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제 리딩을 보신 것 같은데요. 두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추가 카드 뽑아본 다음에 나머지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도 사실은 많이 답답하시죠. 가족분들이 계속 느끼시는 게 한결같은 것 같아요. 나는 왜이 사람 뒷모습만 볼까요? 뒤만 볼까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포기해야 되나? 관계 자체가 어떤 어떻게 좀 윤택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건조한 느낌이고 이러다가 관계가 끊기든 말든 하다가 이러다가 정말 끊기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나 우리 가족분들이 마음이 많이 심란하시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있으면 너무너무 재밌고 즐겁고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불안해요. 이러다가 나 혼자만 좋아하다가 이렇게 내가 손을 놓으면 끝날 관계가 아닐까, 요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수도 있겠네요. 여기 보면 분명히 상대방도 나한테 마음이 있어요. 그쵸? 상대방도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도 벽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 마음을 주춤하면서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스스로가 조금 잡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말이요. 앞으로 막 달려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고삐를 당겨서 멈추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말은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여기 말 주인이 자기를 이제 멈추게 만들기 때문에 이 사람 상대방 속마음이 지금 요런 마음이다. 좋아는 하지만 그 마음을 발전시키면 안 돼. 현재는요.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가족분들도 갈등이 굉장히 많고요. 갈등은 계속하고 있는데, 물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갈등만 할게 아니라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옮겨야 된다고 본인들도, 우리 가족분들도 생각하시겠지만,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죠? 판단하려고 하고, 그리고 상대방 눈치도 되게 많이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한달 정도는, 한달 정도는, 어떻게 보면, 막 좋게 흘러간다라기보다 아, 예전이 조금 나았어. 예전이 조금 더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지도 않았고 우리 관계도 그렇고 예전이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 부담 없이 예전이 좀더 나았고 왠지 그때는 예전에는 내가 사실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막 연연하지 않고 나 혼자서 즐기는 것들도 많았고 나를 위해서 많이 신경 썼다면 지금은 아, 이 사람 때문에 예전을 그리워할 수 있어요. 근데 두어 달째 부터 지금 보시는 시점에서부터 두어 달째부터 조금 나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은 상대방 성향 자체가 원래 감정 소모를 좀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연애는 하고 싶은데 뭐 만나고 싶기는 한데 뭔가 누굴 만나면 어쨌든 좋든 나쁘든 간에 감정 소모를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 고생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좀 회피하려고 하고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다라고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곁을 내어주는 모습들이 보여요. 두어 달째부터는 곁을 좀 내어주면서 나 혼자서 즐기는 거 아니고 너도 같이 이렇게 하자. 너도 사실은 자기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우리 가족분들을 다 자기만의 세계로 당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가족분들은 근데 그게 두어 달째는 그리 나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마음도 되게 흡족하고요. 마음에 들고요. 풍족하다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 아, 행복하다 이런 느낌도 드실 만한 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두어 달째부터 내가 조금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해요. 이 사람 옆에 있는 것으로 정말 같이 있구나라는 거 느끼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조심스러운 건, 한 3개월째쯤 되면요. 서로 사인이 좀안 맞으실 수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자기만의 세상에서 안 나오시는 그런 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 좀 천천히 가고 싶은데, 우리 가족분들은 이 사람 이제 곁에 옆에 가게 되었으니까, 곁에 가게 되었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해져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되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첫 걸음부터인데, 우리 가족분들은 1초 만에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조금 트러블이 일어난다라던가 요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타로를 보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테니까 내가 이 미래를 원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노력하고 요런 부분들은 피해 가면 이런 미래 말고 내가 원하는 미래를 스스로 개척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게 타로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월에 3개월쯤에 조급한 마음이 들고 빨리빨리 튀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충동적인 마음이 든다면 이때는 나를 조금 다스려 보면서 상대랑 같이 발맞춰 가보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서로 문제점 없이 예쁘게 편안하게 만나가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도요 보면 서로 좀 내면에 있는, 속에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될것 같아요. 깊숙이 있는 얘기들 있잖아요. 겉으로만, 우리 가족분들은 상대방 눈치 보다 보니까, 진짜 속에 있는 얘기 제대로 못할 거고요. 상대 역시도 우리 가족분들의 눈치라기보다 자기만의 세상에 깨어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속에 있는 얘기들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보다는 내면에 있는 그 진심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상대도 나에게 진심을 보여줄 거라고 차근차근 그렇게 나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자장가도 떴어요. 이 카드 뜬 이유가 아무래도 3개월째 그때를 위한 조언인 것 같아요. 요때 좀 휴식을 취해야 될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숨 자고 일어나면 다시 활기찬 아침이 오잖아요. 밝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끌어오르고 내가 막 이렇게 뭔가 새벽에 혼자서 막 활기찬 거예요. 그거보다는 그때 그런 것을 조금 누르고 한숨 자고 나서 밝은 아침이 왔을 때 그때 즐겁게 활기차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분 너무너무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생각을 많이 할수록 좋은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좀 힘든 방향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있지도 않은 일들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천천히 발맞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분 오늘 정말 제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번 분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2번 분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가족분들이 상대방 소식을 조금 기다리시는, 아이고, 그러네. 그죠? 가족분들, 지금 혹시 우리 가족분들 지금 이 리딩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랑 뭐 연락이 끊겼다라던가, 끊기지는 않았는데 뭐 연락이 잘안 된다라던가, 예전 같지 않다라던가, 이래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소식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뽑아주셨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쵸? 오늘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가족분들은 상대방이랑 뭐 해요? 라고 하면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소식 왔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은 사실은 두 사람의 연애운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우리 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좀 저조하다라고 생각이 드나 봐요. 저조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고 싶고 소식을 듣고 싶고 다시 보고 싶고 다시 무언가 시작을 하고 싶은 것들
내가 갖고 싶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상대방이 갖고 싶다 보니까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뭔가 연락이 왔으면 좋겠고 소식이 왔으면 좋겠나 봐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분들이 소식이 오게 된다면 남들 그냥 연애하는 것보다 조금 더한 단계 윗단계 좀 진지한 연애, 퀄리티 있는 연애 그런 연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조금 나한테 등불이 되어줄 만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좀 감싸 안아주고 토닥거려주고 그런 것들을 조금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상대방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동굴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신 건 아닌가, 이런 모습들이 보이네요. 과거부터 두 사람 관계 자체가 조금 위태로울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같이 있으면 너무 즐거운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위태로워요 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상대가 조금 고집을 부렸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고, 우리 이번 분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고, 안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한테 많이 이렇게 좀 줬으면 좋겠는데, 마음들을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좀 인색하게 굴었던 두분 자체가 좀 뭔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과거에 보면 특히나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표현을 막 잘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가족분들이 원하시는 건 따뜻한 말, 그리고 달콤한 말, 이런 것들이시겠지만 상대방이 표현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표현을 좀 많이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겠지만, 좀 든든한 맛이 있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표현 대신 행동으로 좀 보여주고, 그리고 좀 안정적인 그런 사람이기는 한데, 우리 가족분들은 그런 것들이 좀 답답했었을 것이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여요. 지금 보면 상대방의 소식을 우리 가족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상대방이 뭐 연락은 되긴 되는데 잘안 돼요. 요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이 사람 동굴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 혼자만 시간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추가 카드를 뽑아본 다음에 우리 가족분들 앞으로 이 사람과 어떻게 될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족분들 많이 답답하시죠? 지금 우리 가족분들은 지금 두분이 관계 자체가 굉장히 버겁고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상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족분들이 지금 이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든 아니면 뭐 어쨌든 연락을 되는 와중에도 기다리게 되는 거잖아요. 티키타카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 행동 하나하나 뭐 아니면 말 하나하나 그리고 이런 것들 뭐 그리고 SNS를 신경 쓸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에 좀 의미를 부여하거나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분들은 한 군데 깊숙하게 빠지는 타입이세요. 너무 깊숙하게 빠지다 보니까 그 사람밖에 안 보여서 그 사람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두분 자체가요. 관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많이 부담스럽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고 뭐 답답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관계라고 나와요. 그렇죠? 충분히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관계일 거고요. 두 분이 여기서 지금 발전하게 되신다면 완전히 좀 새로운 그런 관계,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엔 불안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계로 좀 가실 수 있는 그런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의 관계를 가지고 계신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서로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뭘 원하는지 제대로 말씀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두분 자체가 뭐 가벼운 관계로 가실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살펴보면요. 한달 정도는 사실은 우리 가족분들이 조금 불타는 모습들이 보여요. 상대방 눈치도 분명히 보겠지만 무언가 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끌어내려고 우리 가족분들이 많이 조율하고 조절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연락을 기다린다라고 해도 아마 뭐 가족분들이 먼저 연락을
하신다라던가 아니면 하게끔 만드는 그런 유도하는 길을 좀 트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조절하고 좀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진 않더라도 요런 길로 오면 돼 하고 길을 짜주시는 듯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2개월 차에 보면요. 우리 가족분들이 아마도 가족분들이 이때 설계를 첫째 한 달째 지금부터 한 달째 설계를 길의 루트를 굉장히 잘 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서로가 너무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딪히지 않고요. 부딪히거나 트러블 일어나지 않게 잘 조절이 돼서 가족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가 따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휘두르는 대로 상대방이 그 길을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오면 돼, 이렇게 오면 돼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만약에 우리 가족분들이 조금 과하게 되면 뭐야, 나를 이렇게 조종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겠지만, 워낙 가족분들이 좀 잘, 루트를 잘 짜놓으신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물 흐르듯이,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에게 와서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분들이 뭐, 연락을 바라신다면 제가 보기에 먼저 가족분들이 하시던가 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아니면 내가 하진 않더라도 하게끔 유도를 해서 2개월째는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여져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계속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가족분들이 원하는 관계로 이렇게 왔다고 치면 2개월째 이렇게 내 루트를 따라서 잘 왔다라고 치면 그때부터는 우리 가족분들이 원하는 지금 원하시는 관계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조금 좀 감싸줬으면 좋겠고 든든하게 받쳐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족분들이 원하는 건좀 퀄리티 높은 그런 관계잖아요. 남들이랑 똑같이 감정만 가지고 그렇게 사귀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뭔가 하이레벨의 그런 관계들을 원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3개월 차에는 만들어 나가시는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이때 우리 가족분들께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이 사람이, 우리 가족분들이 조절을 잘 해서 내가 원하는 루트를 이렇게 따라왔다면, 우리 가족분들이 약간 어깨가, 요즘 뭐 흔히들 말하는 어깨 뽕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어느 순간 그잘 조절하던 모습들이 조금 강압적이게 되거나 아니면 너무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조심스럽게 따라오는 것인데 혹시나 이게 다 짜여진 루트였다라는 거 알게 되면 좀 멈칫하게 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분들, 이 사람이 제가 계속 가족분들이 만들어 나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관계라든가 내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가족분들이 계속 그걸 얘기하고 부르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나의 이상형에 딱 맞게끔 바뀌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소울메이트가 되실 수 있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가족분들 상대는요 내가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으로 만나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만들어 간다, 이 사람을 내가 좀 성장시켜 나간다, 그리고 내 취향으로 빚어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만 그렇게 바뀌면 안 되겠죠. 나 역시도 이 사람에 걸맞는 사람으로 같이 함께 두 분이 만들어 나가시면서 관계가 예쁘게 발전되셨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분 내일 행복하시고요. 이번 분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3번 풀 리딩 시작할게요. 3번을 뽑아주신 분들은 과거에 보면 되게 괜찮았는데, 그쵸? 상대방이 나를 많이 아껴주기도 했고. 근데 지금, 아이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가족분들은 좀 어떤 관계를 원하나요? 라고 좀 제가 먼저 살펴보면 가족분들은 어떤 관계를 원해요? 라고 생각 그런 것들을 막 상상하고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많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상대방이랑 분명히 과거에는 관계가 괜찮았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정말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외부적인 부분들 때문인 것 같아요. 보기에는. 관계가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을 정도로 갑자기 너무 돌발적인 상황에 일어나다 보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이 한 보이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외부적인 일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좀 생기신 것 같은데 우리 가족분들도 정말 너무 답답하실 만해요. 그죠? 내가 뭔가 해결을 하거나 내가 어떻게 손 써볼 틈이 없는 카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혹은 또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한치 앞이 깜깜한 안 보이고 깜깜한 그런 카드예요. 너무너무 갈등되는 카드죠. 지금 감정의 기복들이 우리 가족분들 엄청 심해지셨을 것 같아요. 하루에도 기분이 12번씩 바뀌고요. 그리고 생각도 하루에도 12번씩 바뀔 정도로 가족분들이 지금 스스로 너무 혼란스러워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원한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도 안될 정도로 관계만 생각하면 너무 깝깝해요. 너무 답답해요. 미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이런 모습을 조금 하고 계셔서 보고 있는 저도 너무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쿠, 너무너무 속상하죠. 그쵸? 두분 오늘 주제로 넘어가면 그 사람과 어떻게 될지 알려드릴게요 라는 주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과거에는 두분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상대방이 우리 가족분들을 좀 많이 보듬어줬던 것 같아요. 뭐둘 사이에 뭐 있는 얘기들 말고도 그냥 모든 것들을 좀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털어놓고 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털어놓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 이런 느낌 드는 것들이 있죠. 그럴 정도로 많이 이제 좀 다정다감하게 우리 3번분들 많이 보듬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그리고 예쁜 말들도 많이 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럼으로써 두 사람 다 굉장히 끌리게 되고 서로를 욕망하게 되고 뭔가 시작은 분명히 됐었어요. 그 시작이 계획된 시작은 아니지만 뭔가 두분다 행동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옮기는 그런 시작은 됐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되게 불꽃 튀는 그런 만남이 될 거야. 예쁘게 만날 수 있을 거야. 혹은 뭐 그렇게 시작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 요 앞전에 직전에 두분 관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타로 카드에서 가장 궁핍하다 싶을 정도의 카드예요. 이 카드는 관계 내에서 봐도 마찬가지죠. 이 5번이라는 카드 자체가 관계를 뜻하잖아요. 관계가 근데 끊어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끊길 듯 말듯 정말 겨우겨우 이어나가거나 아니면 요런 카드들이 많이 나오면 남의 눈을 좀 피해야 되는 그런 관계일 때도 많이 떠요. 요런 카드들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두분다 시작을 하면서 뭔가 어려움을 많이 안게 되시는 그런 일도 있었을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끊길 듯 말듯 하다 보니까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혹은 좀, 거리가 멀어진다라던가 뭔가 좀, 관계 자체가 희미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살펴보면요. 우리 가족분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뭔 생각하는 건지, 이 사람 우리 관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다시 되돌아가고 싶고, 정말 우리는 운명인데 만나고 싶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제가 오늘 추가 카드 뽑은 다음에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본격적인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뭔가 상대방이 좀 움직일 수 없는,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도 쉽게 움직일 수 없는 뭔 일이 터졌으니까, 그쵸?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가족분들은 계속해서 전에 왜이 상대방이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주고, 다정하게 해주고, 뭔가 서로 불꽃도 튀고, 막 생각만 해도 간질간질하던 그때로 굉장히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가족분들, 사실은 가족분들도 소유욕이 조금 있으시 기 때문에 이 사람을 손에 쥐고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아 하시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 뭐 상대방이 뭐 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돌아올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을 염탐하는 듯이 계속 지켜보고 주시해보고 확인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손에 쥐고 싶으신 것 같아요. 관계 자체에서 사실은 두 분이 정도 많이 들었거든요. 뭐 시간이 짧다 하더라도 정이 많이 들어 있는 관계인데,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좀 현실적으로, 외부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된 거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긴 거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워 보이세요. 근데 가족분들, 상대방은요, 그래도 나에 대한 마음들은 아직은 충실하고 나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의무감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현실적인 부분들 때문에 관계가 무너졌어요, 혹은 막 떨어졌어요, 이런 카드들은 갑자기 장거리 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안고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여전하세요. 가족분들 그런 것들은 크게 의심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가족분들은 갑작스러운 일을 겪었다 보니까, 그리고 서로가 지금 움직이 수 없고 뭐 만날 수 없다라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가족분들은 자꾸 의심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상대방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고 가려고 하죠. 앞으로 한달 정도는요, 가족분들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상대방만 생각해도 너무 깝깝하고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답답하고 깝깝한 부분들은 분명히 계속해서 지속이 되기는 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뭐 상대방이 히스테리를 부린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혹시나 너 가족분들이 뭐 잠수를 잠깐 타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신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런 것들을 안고, 그리고 외부적인 그런 현실적인 트러블들을 알고서라도 안고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카드냐고 하면, 이 카드는 상황적으로는 분명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뭔가 좋지 않은 상황이 있고, 내가 이 분명히 트러블들은 있지만 어떻게든 꾸역 구역 앞으로 나아가면서 도착을 하면,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런 트러블들이 사라지겠지. 그때 가서 그 트러블들을 없애면 되지.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 되지. 지금 당장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어떻게든 안고 가려고 하는 그런 카드예요. 상대가 많이 그렇게 노력을 하실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상대방은 계속해서 2개월 차에 가도요, 뭔가 두 분이 새로 또 그럼 의기투합해보자, 마음 맞춰보자, 막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족분들은 그게 만족되지 않다 보니까 실망을 좀 많이 하게 되시는 모습도 보이고요. 실망을 하거나 의심을 하거나 이런 모습들도 보여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좀 실망하고 뭔가 만나기로 했는데 뭐 여건이 안 돼서 이번에는 못 만나겠어라고 하면, 실망했잖아요, 가족분들이. 실망하면 실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혼자 털어져가지고 내 마음 빨리 알아줘, 흥! 이러고 있으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상대방은요, 대단히 현실적인 그런 사람이세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세요. 우리 가족분들에게만큼 달콤하지만 그래도 현실을 배제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 차에 가면 이 사람이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두 분이 갑자기 관계가 무너진 것도 사실 현실 때문이잖아요. 그런 현실 때문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놓을 생각은 없어요, 사실은. 현실을 놓을 생각은 없지만, 상대가 그 계속해서 현실과 우리 가족분들과의 관계를 잘 조율하고 조절하고 잘 맞춰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실 거예요. 가족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나한테만 현실적으로 다 제쳐두고 나한테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 가족분들이 너무 막 결핍되지 않도록 탈수오지 않도록 최대한 자기 선에서는 노력하고 베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가족분들이 그걸 좀 만족을 못 하시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두분 만족스러운 관계가 될 거예요. 이렇게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어요. 다만 상대가 많이 노력하시는 관계가 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사람은 나를 계속 안고 가려고 하잖아요. 나를 안고 가려고 하고 우리 계속 이런 눈보라가 몰아 지는 밤에도 함께 갈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이 안고 가려고 하는데 가족분들이 너무 왜 화가 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이해 못해주고 계속 삐져있고 이러다 보면 이 사람이 워낙 현실적인 사람이라 좀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나도 조금 내려놓고 이 사람이 자기 현실에 신경 쓸때 나도 내 현실에 조금 신경을 쓰면서 관계 내에서 조금 내 마음들을 조절해 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이죠. 가족분들의 사랑은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커리어적인 부분들 때문에 영향을 분명히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이 현실 사랑만 갖고는 못 살잖아요. 그렇죠? 현실이 좀 편안하고 현실이 잘 굴러가야 사랑도 할수 있는 거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이해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현실에서도 집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가 관계 내에서도 같이 집중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상대도 많이 희생할 것이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이 사람이 그만큼 노력하는구나 정도만 알아줘도 이 사람 만족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 투정 부리지 마시고요. 섭섭한 게 있으면 직접 얘기를 하면 상대가 또 맞춰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잘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번분들 행복하시고요. 3번분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4번분 리딩 시작할게요. 리딩 카드가 떴어요? 가족분들도 욕심이 많고요. 상대방도 욕심이 많아요. 시작하고 싶으시죠? 그쵸? 가족분들은 사실은 여기 보면 가족분들은 지금 제가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뭘 원해요? 라고 여쭤보면 내가 휘두르기 원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휘두르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위주로 관계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상대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면서도 또 바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서 뭔가 트러블들이 있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물을 섞고 있는 카드예요. 근데 정말 이 색깔이 좀 보이시려나? 파란색이랑 빨간색 그 병을 들고 있죠. 잔대를 들고 있는데 그러면서 파란색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정말 차가운 물일 것이고요. 이 빨간색은 정말 절절하게 끓는 그런 뜨거운 물이겠죠. 근데 이런 물들이 한 번에 섞다 보면요. 난리 나죠. 김 나고요. 물 튀고요. 물방울 촥 하면서 막 튀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물방울이 튀고 수증기로 날아가다 보면은 그렇다 보면은 그 감정에서 손실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정말 천천히 섞여서 뜨거운 물이랑 차가운 물밖에 없는데 이두 가지가 천천히 부딪히지 않고 섞여서 미지근한 물이라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그런 관계? 만들어지기 원한 그런 카드예요. 그러면서 이 카드는 되게 인내가 많이 필요한 카드예요. 그래서 절제 카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천천히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카드들이 좀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쉽게 끊어지는 카드들은 절대 아니에요. 천천히 그만큼 공들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원하세요. 내가 휘두른 대로 휘두르면서도 서로 트러블 일어나지 않고 관계에 손실 보지 않고 오래오래 보는 그런 관계 원하시고 또 우리 가족분들이 욕심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나보다는 상대가 나를 좀더 좋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상대가 다른 이성이 뭐눈 다른 이성에게 눈길 하나 안 줬으면 좋겠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두분 다, 여정이 넘치시는 분들이거든요. 두분다 자기 색깔들이, 고유의 색깔들이 굉장히 강하시고요. 그리고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아마도 관심 자체는 우리 가족분들이 먼저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대방도 관심 있었어요. 두 분이요. 뭔가 처음에 과거에는 좀 묘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막 친구 같은 관계 얘기도 했을 수 있고, 아니면 모임 내에서 만났다 하더라도 막 이렇게 그 모임에서 만나면 너무 즐겁고 하하오 떠들 수 있고, 근데 막어너 직접적으로 좋아해 이런 말들은 서로 못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나면 너무 즐겁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만나서 노는 건 너무 즐겁고 재밌고 한데, 집에 오면 허무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에 오면 뭔가 모자라다, 그때뿐인가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너무 좋은 친구 같은 관계, 썸 같은 관계, 그런 관계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먼저 우리 가족분들께서 상대방의 눈치를 좀 보면서 이끌어 나가고 싶었던 방향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 역시도 좀 애정이 생기고, 그리고 또뭐그 전부터 우리 가족분들의 관심은 있었지만, 이분도 요 앞전에 직전에 좀 불탔던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지금은 뭔가 시작은 하고 싶으신데요. 시작은 제대로 막, 남들이 보란 듯이 시작을 하고 싶은데, 약간은 조금 지쳐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두분 다. 제가 추가 카드 뽑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리딩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서로 너무 끌리죠. 서로 너무 끌리고, 그리고 뭔가 둘다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본능에 이끌려서 케미가 잘 맞아서 뭔가 좀, 관계적으로 보다는 다른 스킨십이나 아니면 서로 너무 끌려서 조금, 진행이 된 부분들 빠르게 홀리듯이, 난 진짜 너한테 못 벗어나겠다 홀리듯이,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좀 자존심 상하는 부분들이 특히나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가족분들도 그렇고, 뭔가 관계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분다 자존심도 좀 상했고, 이 사람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나만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도 서로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두분다 시작하고 싶으신 건 맞거든요. 두분다 뭔가 다 갖춰진 상태로 시작을 하고 싶어요. 갖춰진 상태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 근데 지금 그게 잘안 돼서 우리 가족분들이 맥이 조금 빠져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요, 인기도 많으실 거예요. 그쵸?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잠재 능력도 정말 무궁무진하신 분이고, 그리고 어딜 가든, 저 사람 너무 괜찮다 할 만큼 또 리더십도 있고 열정 넘치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성들도 많을 거라고, 혼자서 우리 4번분이 조금 불안해하는, 다른 이성을 되게 견제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도대체 같은 카드가 나왔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도는 해보고 싶은데, 분명히 뭔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 이상으로 가려고 하니까, 얘딴 사람 보고 있는 것 같고, 관계가 또 예전 같지 않고, 뭔가 보기도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좀 보기도 힘들고, 얘딴 사람 만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포자기 해야 될,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하고 계시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상대방도 사실은 아직 관계 내에서 마음의 갈피를 못 잡아서 그래요. 내가 가자니 내가 우리 4번분에게 막 이렇게 달려가자니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멈추자니 이 길도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자기도 자기 마음이 뭔지 모르겠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주춤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인 거거든요. 서로 너무 혼란스럽고 자기 색깔들이 강해서 혼란스러운 과도기를 겪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는. 앞으로 한달 정도는요, 우리 가족분들 약간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마음이 많이 아프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이 사람 그러면 자포자기 해야지, 포기해야지,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마음 막 아파하시고 힘들어하고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생태병은 지금부터 한달 정도 보시는 시점에서부터, 그때 우리 가족분들이 아파하실 때, 반대로 이 사람은 우리 가족분들에 대해서 막, 아, 내가 얘를 좋아하는구나. 자기 마음을, 지금은 갈피를 못 잡았잖아요. 근데 한달 이내에 분명히 자기 마음을 본인 스스로가 확인하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내면과 나의 내면을 확인하는 카드거든요. 아, 내가 4번을 좋아하는구나. 4번에게 내가 관심이 있구나. 4번과 잘 되고 싶구나. 이 마음 되게 순수하고 설레고 너무너무 좋다. 막 이런 마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분들은 혼자서 너무 슬퍼, 정리할래, 나 울고 싶어,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서로 사인이 조금 안 맞으시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지금보다는 한달 이내에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두 달째에는 아무래도 가족분들은 막 혼자 마음 아파하시고 정리할래, 이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왠지 4번 상대방이 나랑 이렇게 다가오는 것도 뭔가 위태로워 보이고, 다가오는 것도 그냥 찔러보는 것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혼자서 슬퍼하실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좀 티격태격 다툼이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관계가 되게 불안해요. 만났을 땐 너무 좋은데요. 떨어져 있으면 또막 불안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 아, 나 너무 비참하다, 힘들다, 속상하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관계적으로 봤을 때도 잘안될것 같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당장보다 내일을,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은 즐거운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위태위태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 그리고 가족분들이 계속 다른 이성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신경 쓰여 하고, 나 혼자서 막 비참하게 남는 거 아닌가, 너 되게 비겁하다, 막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3개월째 가면 다 풀려요. 1, 2개월째에는 분명히 우리 가족분들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3개월째에는 두 사람이 확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여요. 갑자기 확 가까워져요. 이게 나도 모르게, 그리고 상대방도 모르게 두분다 엄청나게 불타오르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많은 대화들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많은 대화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묻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나 너에게 빠졌어, 너도 나한테 빠졌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서로에게 빠졌지만 이거를 헤어나갈 생각은 전혀 없어, 너 왠지 중독될 것 같아, 이런 느낌들로 서로 새로운, 완전히 뭐그 전에는 이렇게 마음 졸이고 했다면, 완전히 처음 이제 만나는 그런 연인들이 있잖아요. 처음 만나는 연인들이 너무너무 설레고요, 너무너무 간질간질하고요, 뭐 하는지, 내거 맞는지 괜히 찔러보고 싶고요, 그런 관계로 가실 거예요. 왜내거 맞는지 툭툭 건드려보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좋은 소식들도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더 의식하면서, 아, 너랑 나랑 마음이 똑같구나, 그러면서 서로에게 더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근데 요때 두 분이 너무너무 빠르게 빠르게 진행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빠르게 진행되는 건 좋은데 너무 빠르니까 또 불안해,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만나시면 돼요. 여기 웨딩카드도 떴어요, 그죠? 두분뭐 결혼에 대한 그런 거기까지 볼만한 그런 카드도 떴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제 써니데이 카드가 떴어요. 이제 떠오르는 태양 보면서 앞으로 밝은, 그런 밝은 미래만 있을 거래요. 이제 안 울어도 돼요. 여기 보면 한 두어 달을 우실 수 있잖아요, 혼자서 생각이 많아서 답답해서. 근데 이제 안 울어도 되고 완전히 새로운 날, 새로운 태양이 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하루, 그러면서 밝고 빛나는 그런 미래들로 가실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두분 예사로운 그런 인연 아니니까요. 가족분들 뭐두
자신에게 마음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일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정말 밝고 새로 떠오르는 그 태양, 그 밝은 미래를 위해서 그냥 편안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번분 잘 되시면 3개월 뒤에 꼭 저한테 와서 자랑하러 오세요. 제가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축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분들 행복하시고요. 4번분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5번분 리딩 시작할게요. 5번을 뽑아주신 분들은 조금 조심조심스러운 관계인가 봐요. 그렇죠? 이렇게 또 깊어지게 될지 몰랐던 모습들도 보이는 것 같고, 아, 우리 가족분들 상처가 좀 있으시구나, 그쵸? 가족분들, 제가 오늘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가족분들은 어떤 관계 원하세요? 하고 살펴보면, 우리 가족분들이 좀 과거에 상처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아픈 일들이 있으셔서 경계심도 좀 뛰어나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이득을 먼저 차려야지 관계를 뭔가 누군가와 관계를 가진다 하더라도 이제는 나부터 먼저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누군가를 마음에 들이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쵸? 여기 보면 어떤 관계 원하냐요? 그러면 내가 상처가 많다 보니까 나는 사실은 별로 표현하고 싶지 않고 나는 그냥 조금 가만히 있되 상대가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춰줬으면 좋겠고 상대가 정말 나를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고 상대가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고 상대가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상대가 맨날 예쁜 말도 해주고요. 한없이 막 이런 그런 영화 속이나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들처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 가족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가족분들이 좀 지금 많이 힘드셨구나, 과거에 많이 힘드셨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쵸? 상대가 뭔가 우리 가족분들이 투정 부린다 해도 그거를 다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두분 과거의 관계 살펴보면 사실은 깊어질 줄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계 내에서 그냥 처음에는 그냥 장난처럼 조금 만나보셨던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막 깊이 가려고 했던 것보다 그냥 한번 툭툭 서로 찔러보고 혹은 어장처럼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꾸 서로를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보고 싶어 하게 되고 그 점점 더 깊어져 가셨나 봐요. 분명히 예전에는 지금 같은 느낌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재밌게 그 순간 재밌게 놀고 그리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던 관계예요. 라고 과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과거에는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두분 관계 자체가.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죠. 우리 5번분의 마음도 달라졌고 상대방 마음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두분다 가볍게 재밌게 놀려고 했지만 지금은 좀 진지해지고 많이 묵직해진 그런 감정들이 보여요. 제가 추가 카드 뽑고 나서요. 그 사람과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뜨겁죠. 근데 버거워요. 그쵸? 환경적으로도. 지금 같은 카드가 두 장이나 떴어요. 가족분들이 지금 상대방이 욕심이 굉장히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내 손에 쥐고 있고 싶어요. 가족분들, 근데 그거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연애를 해야지 육아를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상대방은 뭐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그쵸? 뭐 알아서 잘할 텐데 내가 이것도 챙겨줘야지 저것도 챙겨줘야지 왠지 그냥 저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못 믿어서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고 이 사람이 뭐 하는지 뭐 이렇게 가 저렇게 가 이런 것들 다 일일이 간섭하는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우리 가족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을 내가 품에 안고 싶거든요. 원래 우리 가족분들 되게 다정한 사람이잖아요. 안아주고 싶고 그 마음이 조금 지나치다 보니까 소유욕으로 조금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연애는 너랑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이 사람을 보듬고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족분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이 사람 다 갖고 싶고, 이 사람 행동도 내가 다 제어하고 싶고 케어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 드시는 것 같은데 그게 상대방에게는 좀 부담으로 다가오실 수 있어요. 지금 관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되게 좋죠. 상대방도 꾸준하게 우리 가족분들에게 자기 마음을 어필하고 있고. 근데 우리 가족분들 그런 게 있어. 좋으면서 나는 아닌 척뭐 그래, 나는 너보다는 별로야. 야, 너보다는 마음이 좀 적어. 이런 식으로 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 마음 진짜 뜨거운 거 맞아요. 그쵸? 뜨거운 마음이고, 우리 가족분들에게 직진하고 있고, 하나밖에 안 보이는 카드들이잖아요. 딴 데다가 눈 돌리는 카드 아니에요. 내 마음은, 너밖에 안 보여. 그런 것들을 계속 이 사람이 계속 표현을 하고 있어요.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우리 5번 분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가족분들도 지금은,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내가 너무 만족스럽고 뿌듯하고 흡족해요. 정말 다 가진 것 같아요. 하지만 불안해요. 이 사람이 내 손에서 빠져나갈까 봐. 그래서 자꾸 혹시나 테스트하려고 하거나 뭐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가족분들. 그러면은 서로 피곤해지니까. 그런 상대방도 우리 가족분들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너무 크고 너밖에 안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 부담감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생각할 때는 우리 가족분들 정말 똑똑하고 뭐 예쁘고 멋지고 잘생기고 그리고 현명하고 능력 있고, 거기다가 뭐 약간 까칠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근데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있고 이런 사람과 잘 되고 있다라는 거 정말 너무너무 흡족해하고 어떻게 보면 희열감이 느껴진다 이럴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비록 좀 서로가 가볍게 만나려고 했으나 지금은 굉장히 깊어진 마음이고, 서로가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앞으로 한달 정도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잘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특히나 우리 가족분들은 이 사람을 놓지 않으려고 틀어주고 있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실 거예요. 너 어디 가면 안 돼? 딱내 옆에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혹은 아니면 이렇게 딱이 안에서만 놀아. 이렇게 어떻게든 틀어지려고 하실 건데, 상대방이 하시는 거는 우리 같이 밑그림도 그려나가고, 그리고 내가 밑그림 그릴 테니까 너는 선을 그려. 그리고 나서 우리 같이 채색도 하자. 이러면서 관계를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같이 노력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본격적인 시작은 지금도 뭐 되셨을 수 있겠지만, 진짜 본격적인 시작, 꽃길로 가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시작은 아마 지금부터 두어 달째 시작이 되실 거예요. 뭐 상대방이 얘기를 하시겠죠. 우리 이제 앞으로 지금 과거에 해왔던 것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제 수비학적으로 봤을 때 같은 1번이거든요. 왜냐면 19번이잖아요. 그래서 1이랑 9를 더하면 10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타로에서 볼 때는 뒷자리를 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이 되죠. 근데 마법사 1번이랑 다른 거는, 마법사 1번 같은 경우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에요. 정말 뭐 태초에 우리가 이거는 뭐 종교적인 얘기니까 안 가고요. 태초에 1번.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여곡절 되게 많이 겪어 왔잖아요. 0번부터 19번까지 오기 전까지, 18번 전까지 완전히 많은 일들을 겪어 왔기 때문에, 그런 그 경험을 발판 삼아서 우리가 배울 거 많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또 갖춰 놓은 것도 어느 정도 있는 카드예요. 우리가 아직 미숙하지만, 우리는 아직 미숙하지만 우리가 꽃길을 걸을 준비가 돼서 완전히 예전과는 좀 다른, 예전과는 우리가 좀 가볍게 만났던 것과는 이 과거를 청산하고 이것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관계로 가자. 되게 해맑게, 우리는 아직 어리니까 키워나가자.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키워나가자 하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두분다 행동이 좀 시작이 될 것이고, 욕망과 열정 자체도 되게 커지면서 뭔가 움직이는 시작들이잖아요. 이 카드들은 움직이는 시작이에요. 마음만 시작된 것들이 아니라 움직이는 그런 시작을 해 나가시려고 상대방이 되게 많이 노력하시고 우리 가족분들도 노력을 하시는데요.
2개월째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나랑 완전히 이런 새로운 시작 꽃길만 걸으려고 과거들 뭐 아니면 외부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 다 청산하고 하는구나. 아이 좋아하시겠지만 그래도 가족분들이 원하는 거는 너가 다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좀 트러블이 상견례는 트러블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3번분이 내가 원하는 걸로 가고 싶은데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상대가 알아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가 지금 내 마음 안 알아주면 나안갈 거야. 너가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맞춰봐. 약간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가족분들이 자기 감정을 숨기고 자기 생각을 숨기면서 상대방이 알아주길 원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시작하기로 해서 이렇게 다 꽃길 걷고 그랬는데 갑자기 얘가 왜 이러지? 내가 이 마음대로 어떻게 알아줄까? 그러면서 좀 막히는 부분? 관계가 조금 저조해지고 움직일 수 없는 부분들이 3개월째 생겨요. 이 부분들은 왜 그러냐고 하면 가족분들이 컨트롤하려고 해서 그래요. 이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고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해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마라. 너가 이 사람을 그리고 관계를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관계가 아예 그냥 틀어지던가 혹은 시간만 더디게 만들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꽃길 걷기로 했으면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면 되지. 그거를 상대를 조절하려고 하고 뭔가 확인하려고 하고 너가 무조건 끌고 나가봐. 너가 손에 쥐고 그냥 휘두르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그럼 막히죠. 너무너무 좋았다가 순간 딱 막혀버리니까 우리 가족분들이 답답한데 자존심이 있어서 원하는 거 제대로 얘기 못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서로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이게 많이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에 이 나무에 배가 왜 어떻게 왔을까요? 그쵸? 되게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결국에는 여기 배를 가지고 온 거는 나란 말이에요. 그런 혼란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오늘 같은 리딩을 보시는 거예요, 가족분들. 타로 카드는 현재의 기운에서 가장 확률 높은 미래를 보여주고 그 미래를 이대로만 가면은 그런 미래가 있을 테니까 내가 그 미래를 원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노력하고 변수 만들어서 원하는 미래로 개척하라는 게 타로 카드 존재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꽃길 걷자고 해서 왔을 때, 두 달째 왔을 때 같이 손잡고 걸어 나가시면 돼요. 이거를 이 사람을 조정하려고 한다라던가 이렇게 하시면 서로 막힐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조심하시라고 아마 오늘 제 리딩이 끌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셔서요. 예쁘게 예쁘게 상대방 그 뜨거운 마음들, 그리고 내가 상대방 너무 좋아하는 이런 마음들 유지하시면서 예쁘게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번 분 리딩 행복하시고요. 5번 분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